겸 호불호의 지키기도 같이 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장이고요. 네, 뭔가 인형을 컨셉으로 뭔가 인형이 이렇게 꿈꾸는 그런 나른한 그런 느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레고도 가지고 근데 저 레고가 미키가 예전에 만들어줬던 그 레고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일부러 준비를 해오셨대요. 그래서 사실 미키가 그 만들어준 거 많이 부서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됐는데 새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컨셉은 약간 인형의 꿈입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베개를 가지고 촬영을 했고요. 또 제가 또 누워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촬영이 되게 좋고 재밌는 것 같고 베개가 또 푹신푹신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촬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금발이었으니까 금발로 꾸꾸 패키지를 찍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네, 엔진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번 컨셉이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귀여운 컨셉들이 많으니까 평소에 저희가 뭐 노래나 그런 것들이 다 다크하고 되게 생 컨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반전된 이런 귀여운 컨셉이 되게 많이 없어서 이번 쿠쿠 패키지를 통해서 엔진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열심히 찍겠습니다. 아니요, 평소에는 하이브 티랑 하이브 바지 입고 잡니다. 그게 잠옷이에요. 하시네. 강아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하양이에요, 하양. 하얀색이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귀여워요. 털이 되게 소프트하고 그래서 되게 귀여운데 저와 하양의 케미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제가 하이브에서 신고 다닐게요.
될걸. 망했다. 이렇게 생겼네. 뭐야 니키 뭐야 이거? 아 뭐 버섯 같아. 무슨 피망아시 돼 보였네 사람. 이거 그린 건데요? 강아지 같은데. 토끼요. 얘 이거 그린 건데. 아 토끼 수염이 이게 없나? 좀 있어. 이거 그린 건데 토끼 수염 있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역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추가 여기 있잖아. 미끼가 이렇게 떠다녀요. 나 이게 막 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크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스윙하고 있으면은 이걸 먹는 거예요. 추가 여기 바닥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랐죠? 이 정도. 꿈과 관련된 문구? 패키지 네 패키지 촬영 끝냈고요. 와 네 끝냈습니다. 와 끝냈어요? 저 인형이 꿈꾸는 맞아요. 느낌이었죠. 맞습니다. 네, 찍으면서 다들 재밌게 편안하게 찍은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엔진분들도 좋아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저희 꿈꾸는 패키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NLP였습니다. 네,